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 아침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고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해야 한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새겨진 글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역사를 상기하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배 세대는 광야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또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요. 모두가 다 기적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체험만 가지고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요약하면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두 번째는 음행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네 번째는 원망 때문이라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광야 시대의 실패 이유이기도 했지만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유혹과 약점들입니다. 방심하면 언제라도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도 받고 성만찬도 참여해서 이러한 모든 주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지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요. 인간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권면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을 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실패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올 때는 피하십시오. 역사를 통해 배우십시오.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